이번 6.13 지방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에 따라 당의 생존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은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예비 후보 등록일을 전후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설 민심을 잡기에 각 당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일당 독재 견제를 내세워 읍소 작전을,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당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능력을 보고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약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전략 공천 방지까지 세워 공천 과정에서 잡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당 분열이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지역적 한계와 보수화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각 당은 상대 당의 허점을 집중 공략해 설 민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수가 있고 설을 어떤 이 기간이 지지층의 변화를 이루는 변곡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남에서 첫 3파전이 예고되고 있어 호남은 인물과 공약을 보고 비판적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여론의 큰 흐름이 결정되는 설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종입니다.